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도로공사전에서 공격 성공률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도로공사가 이 흥국생명을 만났을 때 블로킹 득점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한 김연경 선수가 때리는 어떤 코스의 위치 선정을 잘 해주면서 김연경 선수의 어떤 공격 성공률을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불보듯 뻔한 것이 김미연 선수가 나왔을 때 한국도로공사 서버들이 작정하고 겨냥을 할 테고 양쪽으로 찢어지는 이 토스를 김연경과 브루나 선수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 켈시는 상대전 바로 흥국생명전에서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자, 켈시 선수는 또 상대전에서 가장 공격 성공률이 높았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을 켈시 선수가 상대전에서 그런 강한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더군다나 켈시를 지원 사격해주는 오늘 베테랑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김종민 감독이 강조를 해줬습니다만 최근에 정대영 선수도 좀 살아나고 있고 배유나 그리고 임명욱 선수가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를 보면 리시브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뭐 리시브 쪽에서 굉장히 달인이라고 얘기하는 임명호 선수가 6라운드에 들어와서 리시브 효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3경기의 브루나 선수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득점이 눈에 띄는데요. 30점, 11점, 22점 좀 퐁당퐁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복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박미애 감독이 이 브루나 선수가 좀 꾸준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3경기를 보면 물론 공격 성공률의 어떤 기복은 있지만 일단 두 자릿수 득점을 3경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라면 토스를 올려줘야 되는 세터도 충분히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브루나 선수와 김다수 세터가 지난 GS 칼텍스전에서 그래도 이 선수들이 그 짧은 시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호흡을 좀 맞춰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를 앞두고 흥국생명 변수가 좀 생긴 것이 김세영 선수가 엄지손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자, 클러치 박의 면모를 시즌 막바지에 살려야 되는 그것도 절실한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입니다. 또 상대전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지네요. 박정화 선수가 3라운드에 39%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다면 후반부에 그 공격 성공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낮은 블로킹의 어떤 그런 해결사 역할 그런 부분을 김종민 감독이 좀 아쉬워했는데 오늘 이 박정화 선수가 켈시 선수와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봄배구의 향방을 가를 간절한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 계양체육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고요. 자, 김연경을 포함해서 박정화 선수까지 상대적인 열세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지 먼저 흥국생명입니다. 센터 이주와 레프트 김미연, 라이트의 브루나, 센터 김채연, 레프트 김연경, 센터 김다솔, 수비 전문 리베로 도수빈이 나섭니다. 자, 브루나 선수가 3번 자리부터 시작하고요. 오늘 김세영 선수가 빠진 그 자리에는 김채연 선수가 들어와 있는데 지난 경기에 굉장히 좀 알토란 같은 득점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팅 세터로 역시 김다솔 선수가 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홈경기를 준비한 흥국생명의 스타팅 라인업 펼쳐드렸고요. 이에 맞서는 한국도로공사 센터 이고은, 센터 배윤아, 레프트 켈시, 라이트 문정원, 센터 정대영, 레프트 박정아, 수비전문 리베로 임명옥 선수입니다. 자, 도로공사의 켈시 선수도 3번 자리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브루나 선수와 같이 맞물려서 가겠습니다. 예. 자, 흥국생명의 이 쌍코들의 레프트 자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라이트 쪽 블로킹이 좀 낮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서로가 방어를 하고 좀 뚫어내야 되는 그런 두 팀의 관계입니다. 네, 지금 장소연 해설위원이 언급해드렸던 양 팀의 장단점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 6라운드 되면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어떤 플레이를 할지 벌써 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 있죠. 네, 오늘의 게임 포인트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포기할 수 없는 1위 쟁탈전. 흥국생명이 만약 승점 4점을 따내게 된다면 1위 자리가 다시 바뀌게 되겠고 어찌 보면 1, 2위 경쟁보다 더 치열한 봄배구 3위 쟁탈전이 오늘 마찬가지로 펼쳐집니다. 아,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1위 그리고 봄배구 티켓 한 장은 결정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오늘 만나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또 승리를 챙겨갈 것으로 두 팀이 굉장히 열심히 또 뛰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승부가 올 시즌 V리그 여자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위 팀 흥국생명과 4위 팀 한국도로공사의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상대전의 열세를 김연경 선수가 극복해 나갈 것인지 여유 있는 표정이 지금 하이파이브를 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굉장히 뭐 팀의 코트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코트 밖에서 또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요.
자, 오늘 김영애 선수가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국내 리그로 복귀했던 김연경 선수가 가장 의지했던 언니가 오늘 뛸 수 없습니다. 아, 엄지 손가락 맞습니다. 부상 때문에 김세영 선수가 지금 바깥쪽 멀찍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좀 마음이 좀 무거운데 또 밖에서 열심히 또 응원을 할 김세영 선수고요. 예. 뭐 지난 GS 칼텍스전에서 그 엄지 손가락에 부상이 있었죠. 아, 김세영 선수가 오늘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지금 깁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트에서 뛸 수가 없겠습니다. 아, 가뜩이나 한 명 한 명 선수가 부족한 흥국생명에서 김세영 선수의 이탈은 오늘 경기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오늘 도열을 할 때부터 후배 선수들에게 크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입장을 마쳤고요. 오늘 경기 강주희 주심, 송인석 부심이 경기를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경기위원, 박주점 경기위원과 조선행 심판위원이 오늘 경기 함께합니다. 봄배구의 윤곽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여자부 6라운드 맞대결. 박정화 선수도 의지를 지금 다지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 경기 특히 최근 세 경기에서 브루나의 퐁당퐁당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 박민희 감독이 분명히 했는데 연습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그 시간도 짧았지만 결국은 이 실전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런 호흡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김미연 선수도 리시브 안정을 위해서 야간 훈련까지 감행을 했고요. 자, 지금 문정원 선수, 도수빈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팀의 선수들 중에 좀 리시브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죠. 예. 자, 봄배구의 운명을 가를 두 팀의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 1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김다솔이 빼줬습니다. 왼쪽 하이볼 대각선. 아, 첫 공격 시도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자, 그 무엇보다도 지금 리시브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연결을 좀 잘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김다솔이 2단 연결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브루나이 첫 포인트 1대0. 김미연의 묵직한 서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서브 득점. 초반에 치고 나갑니다. 흥국생명 스코어 2대0. 그러니까 어느 팀이나 오늘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또 김미연 선수와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 서브에 1, 2를 하고 있는 팀 선수들이거든요. 예. 자, 그런 장점을 굉장히 좀 잘 살렸습니다. 자, 중반부터 김미연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건 서브. 문정한 깊숙한 위치로. 그때 조금 밀렸네요. 예. 네. 자, 문종원의 공격도 불발이 되면서 벌써 세 걸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가장 강한 서브로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지금 흔들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네. 초반에 문정원 선수의 공격이 빗나가자 김종민 감독은 웜업 존에 있던 전세안을 벤치에 앉았습니다. 약하게. 제자리 점프 직선. 손 맞고 벗어났습니다. 자, 선심은 네. 터치아웃이었는데. 그렇죠. 선심은 터치 아웃의 시그널을 했는데 선수들이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강주희 주심이 합의 판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나갔다는 네네. 판정이 나왔네요. 자, 글쎄요. 김종민 감독이 예. 네, 작전 타임을 부르네요. 자꾸 흘려주고 있어요. 네네. 초반에 초반에 네. 초반에 올려놓고 해도 된다고 써봐. 네. 하다 하나. 자, 천천히 해, 천천히. 바로. 아, 김종민 감독이 지금 흐름을 끊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초반부터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강한 서브가 들어올 때 좀 올려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경기 시작 후에 2분 만에 타임아웃을 요청한 김종민 감독의 흐름 끊는 것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아, 마지막에 들어올렸네요. 코로나 다시 날카로운 서브 뽑아줍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켈시 수직 점프 넘게 떠올랐습니다. 반대각.
중앙 백업해 꽂힙니다. 박정아. 자, 전유 쪽에서 득점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박정아 선수를 빠르게 가운데로 불러들였고요. 자, 디그가 된 이후에 유건 선수가 연결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엄지척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첫 득점을 한국도로공 삼작했습니다. 4대 1. 김다솔 띄우고 오른쪽 반박자 빠르게 스파이크를 냈습니다. 네트는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다이빙 리그 2단. 자, 급하게 받았고요. 중앙에서 네트 플레이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살리질 못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득점. 자, 김연경 선수가 세 번째 찬스를 상대에게 넘길 때는 라이트 쪽으로 짧게 구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도롱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전체적으로 홍국생명이 지금 초반에는 수비 집중력은 좋습니다. 배은아 신중하게 서브합니다. 정중앙 쪽으로 낮은 자세 레프트시 석공 김연경 깔끔한 마무리. 자, 호흡이 아주 잘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박민희 감독도 굉장히 좀 만족하고요.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도 이 타점이 살아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리듬감, 이 스텝을 보더라도 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스텝이 스피드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습니다. 악수 이후에 엄지척까지 박민희 감독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뒤로 빠졌어요. 서브득점. 자, 도로 공사하면 리시브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탄탄한 팀인데 지난 KGC 인삼공사 4세트에도 굉장히 상대에게 리시브 시점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1세트에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 오히려 한국도로공사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임명옥 세팅. 백시록 오른쪽 백어택. 박정아 전력 질주. 그러나 손이 닿질 않습니다. 이번에 흥국생명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캐시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유오브루킹을 잘 시키면서 디그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반면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안정된 리시브가 됐을 때 이 캐시 선수가 빠르게 공격에 좀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7대 2 5점 차 여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비석공 손끝에만 걸렸습니다. 정대영의 포인트. 자, 다소 조금 리시브가 떨어졌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지금 이용을 했고요. 자, 박정아 선수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자까지 지금 쓸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에 의지를 다져봤고요. 김연경 다시 공격. 문정환 스파이크 막힙니다. 블로킹. 자, 1세트 초반에 전체적으로 블로킹 타이밍이 잘 맞는 흥국생명입니다. 1세트 5점 차 흥국생명이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로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자, 오늘 경기 오프닝 때는 사실 최근에 흥국생명 패배 요인으로 불안한 리시브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서브 공략이 좋고요.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리시브 부분에서 2위를 달리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리시브를 하는 팀인데 지금 1세트 초반에는 리시브 두 개를 실점을 줬죠. 그렇습니다. 현주 선수가 초반부터 근육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낮게 떨어지는 서브 안자수아. 중앙 백어택. 다시 공격 가능합니다. 박정아 왼쪽으로 힘이 실리질 못했고요. 김연경 플로팅 바운드. 외발로 직선 푸시. 공격 자세를 접습니다. 정대현 빗겨 때립니다. 블로커. 자, 전체적으로 큰 공격에서는 지금 흥국생명이 블로킹 타이밍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곤 세터가 가운데로 이용을 했을 때는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곤 세터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벽을 뭐 이용하는 것은 정대영 선수가 정말 탁월하네요. 스코어 8대 4.
문정원의 날카로운 서브 김다솔 뽑아줍니다. 하이볼 앵글샷 김연경의 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일단 연결이 굉장히 좀 잘 되네요. 예. 그러니까 리시브가 분명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김다솔 세트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금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가 5번 코스로 때릴 때도 있지만 지금은 매우 각도가 깊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올린다는 표현에서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예. 짧아요. 왼쪽 스파이크! 안쪽이에요. 코트 안으로 네. 떨어집니다. 자, 그만큼 어려운 리시브를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수의 공격 효율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자, 오늘 박정아 선수는 김다솔 세터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쪽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박정아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9대5 넉점 차. 던더있는 토스. 김미연 오픈. 문정은이 마이볼을 외쳤습니다. 다시 박정아 쏩니다. 네. 다시 한쪽. 자, 어려운 볼을 잘 처리를 해줬고요. 예. 자, 그만큼 디그 이후에 그 연결을 할 때 문정은 선수도 굉장히 콜사인을 크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코트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정아가 살아나면서 양 팀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점 차. 정대영 살포시 건너갑니다. 팬케이크 수비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네. 서브 득점. 자, 네트를 맞으면서 또 어찌 보면 좀 행운의 득점이 따랐고요. 예. 정말 아슬아슬했던 상황. 이번에 흥국생명이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트 봐줘. 네. 같이 봐줘야 돼. 지금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평범한 건 놓치지 않기로 했잖아. 네. 평범한 건 놓치지 않도록. 가자. 미연아, 넓게 봐. 네. 쳐내기도 하고. 어. 자, 커버 하나만. 그렇지, 좋게 좋아. 한번 가져. 네. 네. 자, 지금 박민희 감독이 평범한 것은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 네트를 막고 서브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순간에는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했죠. 예.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 김미연 선수도 수비에 또 힘을 불어넣고 있고요. 두 점 차의 리드를 현재 흥국이 잡고 있습니다. 정대영 다시 서브 어택 라인에서 띄워줍니다. 이주아 벽 맞고 떨어집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주아 선수도 때리기 좀 버거운 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예. 자, 반면에 도로공사가 지금 이주아 선수가 때릴 때 그 타이밍과 블로킹의 오버가 잘 돼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득점 이후에 이주아 선수도 상당히 좀 기뻐했고요. 박미 감독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높습니다. 180도 회전. 박정아 오픈! 네. 성공합니다. 자, 박정아 선수가 지금 3개의 득점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종류별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깊은 대각을 때리기도 하고요. 예. 또 길게 때리고 지금은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선. 그렇죠. 서브다 박정아. 날카롭게 떨어졌고요. 왼쪽 고르나를 향합니다. 스파이크! 아웃입니다. 나갔습니다. 자, 때리는 순간에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틀면 지금처럼 범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부르나 선수가 때릴 때는 또 이공 세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틀지 않고 타점을 잡아서 때려내면 좋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떨어집니다. 부르나 더 높게. 연속 스파이크. 켈시의 반격. 3세번의 공격 기회 뚫어냅니다. 자, 이전에는 도로공사가 타임을 맞췄다면 예. 지금 브루나 선수가 때리는 그 순간은 굉장히 좀 스윙을 빠르게 가져갔거든요. 랠리를 통해서 브루나 선수 무려 3차례 공격을 시도했고요. 결국 벽을 뚫어냈습니다. 11대 9. 이주아의 서브 마지막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른쪽 런입니다. 대각선. 김미연 한 명의 블러커를 따돌렸습니다. 손맞고 벗어납니다. 자, 도로공사 쪽에서 블로킹이 완벽하게 두 명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그 부분을 김미연 선수가 빠르게 때려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마지막 이고은의 손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12대 9. 주저앉으면서 리시브 앉았어.
손 맞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블록아웃. 아, 도로공사가 1세트 극히 초반에는 리시버가 많이 흔들렸는데 예. 좀 어느 정도 지금 감을 좀 잡은 것 같고요. 또 캐시 선수가 지금 첫 득점이 나왔는데 그새 스윙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첼시의 득점이 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문정원이 빠지고 전세안이 투입됐습니다. 아직은 두 점 차. 이거 김미연을 겨냥했습니다. 중앙 백어택. 그냥 3단이에요. 짧은 볼. 왼쪽 포시. 휘슬이 불렸어요. 휘슬이 나왔네요. 건드렸습니다. 다시 양 팀은 석점 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죠? 아. 전세현 선수 내려올 때 지금 배윤아 선수와 동선이 겹쳤습니다. 길게 전세현 퀵 오픈. 자, 자리를 잡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불발입니다. 중앙에서 푸시로 타이밍 리그. 배윤아 빈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워낙 또 요령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배윤아 선수라든지 정재현 선수가 이 가운데에 떨어진 볼을 굉장히 좀 재치 있게 잘 처리를 하거든요. 네. 자, 지금도 브루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역으로 길게 밀어냈습니다. 서브도 갑니다. 김다솔. 김연경의 스파이크. 한국도로공사 켈시. 브루나가 반격합니다. 반대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브루나 선수가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왼쪽에서 득점이 나지 않을 때 또 어느 한쪽이 다른 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날개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박미희 감독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왼쪽 킥 오픈.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미러키 득점. 센스 있는 플레이까지 김다솔. 자, 김미연 선수가 수비를 가운데 받치면서 다소 좀 볼이 길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을 김다솔 세타가 블로킹에 같이 잘 붙여줬습니다. 다시 점수 차는 넉 점. 전국 생명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자, 블로킹 하는 것도 막 급해. 막 잡으려고 막 남의 자리까지 막 들어온단 말이야. 자기 자리 것만 딱 지키라고. 그리고 브루나는 그냥 폼대로 봐. 네. 그리고 빠지는 거 수비하고. 네. 캐시가 자꾸 꽂아만 때려. 그냥 들어가면 그냥 빨리 때려버려. 하나씩 하나씩. 도훈이 발 빨리 움직여. 네. 더. 자, 김종민 감독이 지금 캐시 선수에게 너무 꽂아 때리지 말고 빨리 때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캐시 선수가 그것을 강하게 때리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상대의 블로킹에 지금 유효 블로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을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네. 거의 뭐 전체의 시간을 수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웠던 김종민 감독. 브루나 언더핸드 토스. 높게 타점을 잡고 때립니다. 도와주는 수비. 자, 한국도로공사 약속된 플레이로 오른쪽 백신. 이것도 살렸어요. 다시 공격 출발. 왼쪽 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이토스예요. 야, 글쎄요. 지금 굉장히 속공을 잡아서 빠르게 킥오픈을 연결됐는데 예. 상대의 블로킹이 전혀 눈치를 못 챘고요.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죠. 한번 걸어주고 뛰어준다는 그 의미가 정말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아, 맞습니다.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예. 모에단 서브. 김다솔도 셋업. 중앙 백어택. 네트만 출렁거립니다. 공격 범실. 좀 다소 낮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박미희 감독도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 더 높여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높낮이 조절에 대한 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브루나 선수가 스윙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높이를 살려줘야 됩니다. 다시 흥국이 반격합니다. 왼쪽 시석공. 좋은 수비. 그러나 3단. 자, 흥국 생명 만들어갈 수 있는 찬스. 왼쪽 바라봅니다. 스파이크. 벗어납니다. 아, 조금 밀렸네요. 네. 김연경의 범실.
자, 김연경 선수가 첫 번째 때렸을 때 예. 임명호 선수가 그 대각의 수비를 굉장히 좀 잘 지켜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찌 보면 또 상대의 범실을 만들어낸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점 차. 김다솔 다시 김연경 쪽으로 2단 전선의 연타 이것도 힘겹게 받았어요. 아, 흔들립니다. 전세아 꽂힙니다. 득점 네. 15대 15 동점. 자, 지금 연결이 레프트 쪽으로 주는 것이 김다솔 세타가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고요. 예. 좀 편안하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잘 주려다 보니까 그 연결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김연경의 만회 득점까지 1세트 현재 스코어 16대 15 한 점 차로 흥국생명이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조금만 더.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딨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인천 계양에서 펼쳐지는 여자부 6라운드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 장수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좀 격차가 벌어지면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지금 한 점 차로 줄어들었는데 오늘 경기 많은 흥국생명 팬들은 김세영 선수의 빈자리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세영 선수가 이 가운데 쪽에서 굉장히 좀 높이를 세워주는 부분이 많이 화려한 활동을 예, 했었잖아요. 특히 네.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줬던 선수 그렇죠, 아닙니까? 네. 왼쪽으로 푸시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코로나 연타 점토스 정대영 찔러넣습니다. 오늘 이 같은 플레이를 자주 선보여줍니다. 아 맞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페인트 득점을 계속 쏠쏠하게 챙겨가고 있고요. 네. 자 그것도 그렇죠? 이 가운데 굉장히 그 가운데 수비 그리고 사이드 수비가 잡기가 힘든 그 아주 가운데 부분을 정중앙을 잘 노렸습니다. 16대 16 전세 흔들리는 리시버 코로나 돌진합니다. 캐시 백어택 제대로 힘이 실려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임팩트 순간이 빠르고 손목이 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갔고요. 자 이곤 선수와의 호흡도 돋보였습니다. 한 점 차. 하나 전망 전망 수비해야 돼. 지금 브로킹 안 했잖아. 빨리 와 페인트 잡아야지. 네. 지금 보이잖아. 보이는 것만 수비해도 되는데. 네. 그 리한테 줄게 넣겨줘야 돼. 네. 빨리 좀. 하나. 공과. 네. 가자. 자 상대가 스윙을 할 때 그 보이는 수비는 반드시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브루나 선수에게는 조금만 높이를 좀 더 세워줘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점차 역전을 허용한 흥국생명. 경기를 앞두고도 김다솔 세터의 토스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를 박미희 감독이 분명히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속 게임 뚝 떨어집니다. 김다솔 중앙 백어택 2단 연결을 실패했습니다. 다시 동점. 작전 타임 이후에 김다솔 세터가 자 박미희 감독이 조금만 높여줘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면서 좀 볼이 좀 길게 때려졌고요. 아, 첫 번째 터치가 너무 거칠었습니다. 김연경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재역전. 자 1세트 초반에 서브 득점을 많이 챙겨갔던 흥국생명인데 예. 17대 17에서 또 김연경 선수의 서브 득점이 나왔고요. 더 활처럼 휘어져 나갔습니다. 전세현 이곤 거쳐 박정호 포시 밀어넣습니다. 코로나 백어태 중앙쪽 날아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캐시
자, 캐시 선수가 지금 후반부에 득점에 지금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후위 공격으로 득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고은 세터가 레프트 쪽으로 주는 것을 너무 붙여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는 또 김다솔 세터가 있기 때문에 예. 공격수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스가 돼야 됩니다. 공간이 조금 있어도 되는군요. 그렇죠. 낮고 빠르게. 그러나 다이빙 디그. 다시 공격 진행이 됩니다. 박정아 대각선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자, 완벽하게 빠지지는 못했지만 깊은 대각을 만들어냈고요. 예. 그리고 이 수비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득점이 나왔죠. 자, 이번까지 훔치는 또 김종민 감독 결국 박수까지 보내줍니다. 아, 전세현 선수의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예. 이번엔 정대영의 서브. 김다솔 가까운 쪽으로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박정아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김연경 직선 푸시. 아, 동료 선수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됐습니다. 오른쪽 이동 공격 깨끗한 마무리 이주아. 자, 굉장히 속공도 아니고 지금 이동 공격을 기습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예. 상대는 완벽하게 블로킹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김달수 세터가 완전하게 잘 건드렸습니다. 맞아요. 한변 넘겨주는 모습. 반대로 도로공사도 찬스를 이처럼 살리지 못했습니다. 19대 19. 긴 서브 나갔습니다. 서브는 범실. 자, 한 점 한 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자, 이제 20대 19 이미 1세트 클러치 타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정아의 서브를 잘 넣었어요. 아, 끝에서 끝으로. 아, 네. 득점입니다. 자, 굉장히 좀 길었잖아요. 예. 그래서 김다수 세터가 잘 밀어줬고요. 뭐 도롱사도 그렇고 흥국생명도 그렇고 지금 나이트 쪽에 블루킹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예. 나이트 쪽. 이번에 이고은 선수의 상대적인 약점을 공략했습니다. 20대 20. 이고은이 띄워줍니다. 캐시 오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캐시 선수가 초반보다는 중반을 지나서 후반부에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지금도 떨어진 볼을 굉장히 마지막에 때리는 순간은 스윙을 빠르게 가져갔습니다. 스윙 스피드를 보내면서 다시 역전. 공동생명의 반격 시간. 자, 가로막기 차단합니다. 자, 짧게 들어오는 것을 캐시 선수가 완전히 읽어냈고요. 예. 또 캐시 선수가 블루킹이 높이는 있거든요. 아, 순간 양팀 외국인 선수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 22대 20. 날카롭게 떨어지는 서브. 그러나 길게 잡고 때렸습니다. 아, 어려운 공격을 성공합니다. 자, 상대는 짧게 김미연 선수 쪽으로 서브를 공략하면서 결국은 레프트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예. 자, 하지만 여기서 수비가 안 됐네요. 자, 임명호 선수도 좀 다가가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강한 서브. 캘시 오른쪽 코너. 자, 그러나 좋은 닫기를 합니다. 막힐 뻔했습니다. 김연경 빼냅니다. 다시 코트 한쪽. 자, 결국은 또 김연경 선수가 전위 쪽에 왔기 때문에 예. 중요한 순간에는 에이스를 믿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부분에서 김연경 선수가 빠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블로킹을 보고 굉장히 잘 밀어 때렸습니다. 배유라 선수의 손에 맞고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버팁니다. 중앙에서 켈시. 다시 역전의 기회. 김연경 때렸어요. 떨어집니다. 자, 연결의 범실이죠. 자,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아... 자, 박민희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2단 연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아, 이 날아가는 볼꼬리를 끝까지 지켜봤던 박민희 감독인데 네. 결국 점수는 한국도로공사가 가져갔습니다. 직선 서브. 김연경 대각선. 안쪽이네요. 아, 이번에도 코트 안쪽.
글쎄요. 지금 선수들은 아웃이 아니냐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 김종민 감독은 짚고 넘어갑니다. 도로공사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김종민 감독이 서 있던 바로 앞쪽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했고요. 자, 네. 자, 빠른 판독이 가능하죠. 확인 결과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김종민 감독의 판단이 맞아 떨어집니다. 자, 김연결 선수가 짧게 잘라서 들어오는 플레이였는데 때리는 예. 코스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밀렸고요. 24-21. 네. 두 주먹을 불끈 접었습니다. 세포인트. 오른쪽. 김연경 왼손으로 건넸습니다. 캐시 외발로. 이것이 아, 바로 넘어가죠. 성단. 이고은의 선택은 다시 한번 캐시 바닥을 때립니다. 스코어 25-21. 아, 타점이 완전히 살아있었고요. 홍국생명은 후반부에 그 연결이 굉장히 좀 아쉬운 반면에 도로공사는 중반부에 박정호 선수, 후반부에는 캐시 선수가 끌어줬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디 있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앱으로.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지난 1세트 한국도로공사의 팀 공격 성공률은 40%, 흥국생명은 35.71%였는데 세트의 초반과 마지막에 웃었던 팀이 지금 매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초반에는 예. 흥국생명이 서브로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서브 득점을 챙겨가면서 그렇죠. 그 초반 분위기는 잘 잡았거든요. 예. 하지만 도로공사가 중반부터 리시브를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공격에서 박정아 선수라든지 캐시 선수의 득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세트 흥국생명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에서는 석점을 더했고요. 서브에서는 3-1. 이처럼 서브에서 초반에 좀 압도를 했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1세트 초반에 리드를 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잡았는데 예. 같이 가는 상황에서 서브 범실이고 또 후반부 마지막에 또 클러치 상황에서 그 연결의 범실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흥국생명이었습니다. 예. 세트 막바지 클러치 상황에서 웃었던 한국도로공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또 1세트 막바지에 김종민 감독의 앞쪽에 떨어졌던 그 바운드 비디오 판독까지 요구를 하면서 세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양팀 점수별 공격 성공률을 좀 살펴드리죠. 방금 전에 장소연 해설위원이 강조해주셨던 그 클러치 타임 17득점 이후의 공격 성공률에서는 역시 도로공사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초반에는 캐시 선수가 뭔가 예. 스윙이 좀 무지하면서 득점이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중반부에 그러니까 박정화 선수가 어느 정도 끌어주면서 버텨주고 있다가 캐시 선수가 후반부에 득점이 나오면서 예. 결국은 17점 이후의 성공률을 더 높였던 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캘시가 지난 1세트 개인 7득점, 박정아 선수가 세트 중반부터 살아나면서 개인 5득점을 기록했고요. 자, 흥국생명에서는 김연경 선수가 5득점, 브루나 선수 괜찮습니다. 8득점 하고 있습니다. 2세트 바로 출발. 전세한 공격까지. 브루나 못 맞고
또 떨어집니다. 자, 지금 네. 네. 블록킹 인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스파이크와 동시에 브루나 선수 못 맞고 떨어졌는데요. 내리는 그렇죠. 순간에 네, 그렇죠. 네. 브루나 선수의 왼쪽 팔뚝이 맞았죠. 예. 스코어 1대 0. 배우나의 서브. 브루나 왼손. 몸을 날리면서 처리합니다. 연타 한복판. 아. 자, 캐시 선수도 들어가는 스텝이 아니라 바깥으로 예. 나오는 스텝이고요.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실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세트에 박민희 감독도 그런 어떤 받을 수 있는 볼은 분명히 좀 수비를 해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비. 결국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주아 비껴 때립니다. 득점.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차 가운데에 올라갔을 때는 이주아 선수라든지 또 도로공사에는 정대영 선수가 그것을 좀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예. 오늘 또 김세형 선수가 부상 때문에 뛸 수 없기 때문에 미들블로크 이주아 선수가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 1. 낮고 빠르게. 이건 셋업합니다. 전세한 레프트 공격. 어, 깔끔했죠. 아, 반대쪽을 잘 봤습니다. 자, 리시브도 잘 되고 굉장히 연결도 잘 됐고요. 예. 자, 전세한 선수가 글쎄요 들어왔을 때 이게 전이 쪽에서는 블로킹이라든지 공격을 굉장히 착실하게 잘 참여를 해주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물 흐르듯 전개가 잘 됐습니다. 들어올리는 수비. 브루나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때리는 순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블로킹이 들리면 안 되거든요. 예. 자, 경기 전에도 박민희 감독이 강조했다시피 오늘 김연경과 브루나 선수 동시에 터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한 점 차 끌려가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낮은 탄도 제자리에서 스톱합니다. 정대영. 야, 정대영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공격 성공률이 지금 100%거든요. 자, 가운데 올라왔을 때 본인이 예.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아, 본인 손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리시브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데 성공을 예. 들어가려고 하다가 빠르게 시간차 준비가 잘 됐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뒤쪽. 다시 넘겼습니다. 선택은 왼쪽으로. 넷플레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시 점수를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자, 지금 굉장히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흥국생명의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고요. 자, 그 상황을 지금 킥오프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다시 전세한 길게 빼줍니다. 짧게 백에이로 한국도로공사 진영입니다. 중앙에서 후위 공격 깨끗한 마무리. 자, 1세트 후반부에 캐시 선수가 올라오면서 지금도 임명호 선수가 굉장히 입맛에 맞는 볼을 잘 연결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도 때릴 때 굉장히 스윙이 자신이 있네요. 나이트 샷 하나. 야, 수비 준비가 늦다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볼 안 와. 야, 움직여서 쫓아다니면서 수비를 해야지. 야, 그냥 눈으로만 수비를 하는 거야? 빨리 준비하라고. 네. 두 번째 빨리 준비해. 바로 바로 바로. 하나. 네. 예. 자, 수비 준비를 좀 빠르게 해줘라는 그런 얘기죠. 예. 아, 분명히 눈으로는 그 볼을 봤다면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박민희 감독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훈련을 하면서도 이런 수비 집중력 훈련을 가장 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생명 2세트 초반부터 넉 점차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전세현에서 오버 길게. 아,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김연경 깁스컬 위치로.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도약하는 볼을 그 스텝을 볼을 보면서 굉장히 잘 맞췄거든요. 예. 그야말로 조준을 잘했어요. 지금 뒤쪽에서 높게 올라오는 볼을 그것을 맞추면서 가장 사각지대로 잘 때려냈습니다. 포인트를 잘 맞췄습니다. 김연경의 공격 득점.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다솔이 빠졌습니다.
정하 외발로 연타. 뒤로 아하. 잡질 못했어요. 아 지금도 김미연 선수가 역동작에 걸리면서 받았습니다. 아 글쎄요, 분명히 수비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라면 수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민희 감독도 굉장히 조금 표정에서 좀 아쉬운 표정이 있고요. 박민희 감독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이 수비 라인 여전히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연경 막혔어요. 가로막기 배유라. 자 상대 그 높은 블록킹에 반드시 어떻게 커버는 해줘야 되고요. 한국도로공사 2세트 초반부터 멀리 달아납니다. 인천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2세트 초반을 거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성공률이 더 올라갔습니다. 46.15%, 한국생명은 36%를 기록하고 있고요. 공격의 첫 단추인 수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박민희 감독이 계속 지금 이런 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도로공사가 지금 2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일단 받을 수 있는 볼은 분명히 받아줘야 되거든요. 5점 차에서 서브는 아웃입니다. 정대영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로공사가 지금 전세현 선수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서브를 길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봤잖아요. 네, 그렇죠. 라인을 벗어났던 범실. 김채연 짧게 떨어지는 서브. 지석공 힘을 빼고 득점. 자, 완벽하게 봤네요. 그러면서 블루킹 뒤쪽으로 짧게 연타를 구사를 했고요. 예. 수비수가 완전히 다 빠져있는 상황을 굉장히 재치있게 잘 봤습니다. 오늘 연타 공격 득점 박정화 선수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김연경 토스 한번 접고 반박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완벽한 호흡은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김연경 선수가 본인이 그 스텝을 맞춰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물 흐르듯이 하나, 둘, 셋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닥나닥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느린 화면에도 두 번의 잽 스텝이 잡혔습니다. 들어올리는 수비. 자, 붙었어요. 흔들렸어요. 그러나 멀리서 수직으로 꺾입니다. 백어택 해결합니다, 김연경. 자, 김연경 선수도 때리는 순간에 선수들에게 좀 하이팅을 요구를 하고요. 예. 그러면서 코트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액션입니다. 아, 중앙에서 그것도 도약 없이 제자리 점프로 해결했습니다. 잡아, 1세트 했는데 아직도 네 토스 네 리듬이 안 맞다고. 왜? 잡아, 옆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게 말하니까. 똑바로 가가지고 그냥 친 거라며. 네. 다시 하자. 왜 그렇게 안 고쳐지냐? 어? 네, 가자. 어! 자, 지금 김정민 감독이 이공훈 세터에게 옆에서 토스를 미리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토스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토스를 하기 때문에 볼이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공훈 세터가 지난 경기에서도 볼이 많이 붙는 말리는 토스가 많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김정민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점 차. 왼쪽으로 뽑아줬고 켈시 수비에서 버텨줍니다. 김연경 김미연의 스파이크 철회입니다. 네. 다시 득점. 자, 그렇죠. 수비가 되고 그것을 연결을 잘하면서 지금 득점을 내줬는데 예. 자, 이러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 한국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민희 감독이 원했던 흐름입니다. 자, 아쉬워했던 배우의 표정까지 이건 짧게 끌어서 갑니다. 백에이 네. 바로 반격 성공. 자, 속공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예. 김미연 선수가 완전하게 블루킹 올라오기도 전에 때려냈거든요. 자, 지난 실점의 아쉬움을 동시에 곱씹었던 또 두 명의 선수가 득점을 합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조공빙 하는 서브.
바로 넘어갈 듯. 2대1의 싸움 안고 떨어집니다. 네. 아, 나홀로 싸웠던 이주환 선수가 버티면서 점수를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지금 연결하는 것이 많이 붙었는데 예. 이주환 선수가 빠르게 볼 밑에 들어가서 잘 붙여줬거든요. 자, 굉장히 잘 버텼네요.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네. 이주환은 내려꽂습니다. 어려운 수비. 또 갑니다. 오른쪽 직선, 직선. 득점. 자,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한 점 차로 순식간에 추격합니다. 자, 이것이 세트 도중 또 세터를 교체해준 이후에 박혜진 선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점수 차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박혜진 선수 같은 경우 서브도 좋습니다. 확인하시죠. 낮고 빠르게 기겁한 한쪽이네요. 자, 전세현 선수도 1대1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꽂아 때리기보다는 길게 때려냈고요. 예. 리시토스 스파이크. 자, 의도적으로 스윙을 완전하게 임팩트 있는 순간을 하기보다는 길게 때려냈죠. 11대9에서 배윤아의 서브. 물러나면서 리시브. 물러나 안고 떨어집니다. 블로킹 포인트. 자, 지금 높이도 좀 세워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브루나 선수가 완전하게 각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석점차 상황에서 다시 김다 소리 투입됩니다. 다시 배윤아. 백태 맞고 건너갔고요. 브루나 2단. 전세 하이볼 빗맞습니다. 공격 범실. 자, 이고은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수비가 다 왔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자, 이고은 선수는 세트당 3.5개의 디그를 하면서 디그 부분에서 8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아, 고통까지 느끼면서 수비를 했는데 점수는 한국 생명이 가져갔습니다. 시간차 중앙으로 완벽하게 어루막기. 자, 지금은 김채현 선수가 그 플레이를 제대로 읽어냈네요. 자, 속공을 띄우고 가운데로 파고드는 그런 플레이였는데 예. 자, 가운데 지키고 있었죠. 넉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순간 전세현도 얼음이 됐습니다. 짧아요. 잠시 바닥을 네. 때립니다. 좋습니다. 자, 짧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본인이 잘 찾아 들어왔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면서 스텝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김종민 감독 켈시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브도 날카롭게. 하이볼. 아, 장군 멍군을 부릅니다. 아, 맞습니다. 브루나 선수 또한 역시 잘 찾아 들어왔고요. 예. 마스크 속에서도 박민희 감독이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점 차 승부. 끊임없이 선수들을 독려해주고 있고요. 한 번 더 들어갔어요. 3단. 네트에 활짝 붙여놓고 손목을 활용한 스파이크. 그러나 바운드 시킵니다. 결시 백어태 손 맞고 떨어집니다. 너무 안쪽으로 붙으면서 네. 완전하게 지금 때려내지는 못했고요. 반면에 흥국생명도 분명히 찬스 상황이 왔는데 그 찬스를 정확하게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아, 역시 연결이 중요하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박미 감독도 김다섯 세터가 토스를 할 때 굉장히 좀 아쉬워했거든요. 예. 동점 상황 중요한 공격. 박정아 짊어지고 때립니다. 연속가로 맞게 득점. 2세트의 승부를 뒤집습니다. 흥국생명. 박정아의 공격마저 차단이 되면서 한 걸음 흥국생명이 앞서 나갑니다. 다시. 네. 여유가 없어서 그래, 여유가. 네. 야, 이기고 있어도 자, 아웃 나가는 거 다이빙해서 잡고. 네. 상대가 미스하는 걸 갖다가 상대한테 줘버리니까 어떻게 샷을 편하게 할 수 있어. 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하나씩만 돌려. 오이 켈시 안 쓸 거야? 아니요.
오! 아, 김종민 감독이 마지막 말에 그, 자, 이번 세트 이게 캐시의 공격 점유율을 좀 더 높이란 얘기죠. 올 시즌 김종민 감독이 경기 도중에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이고은 선수에게 단어 몇 개만 이렇게 던져주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것은 좀 이고은 세터가 빠르게 좀 캐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강한 서브입니다. 캐시 중앙 백어택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전 타임 때 그 감독의 한마디가 또 선수들의 코트 안에서 그것을 읽어내는, 경기를 읽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만큼 비중이 있으니까 이런 멘트도 던지겠죠. 그렇죠. 14-14. 전세현 떨어지는 서브. 김현경 레프트 공격. 네. 두 명의 블로커를 뚫어냅니다. 자, 도로공사는 계속해서 도수빈 선수 쪽으로 서브를 보내는데 도수빈 선수가 완벽한 리시브는 아니거든요. 예. 자, 하지만 그것을 또 레프트의 김연경 선수에게 연결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일단 김연경 선수도 지금 조금 더 높여달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코트 안에서 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각선 헤엄치듯이 수비합니다. 점토스 다시 김연경 손 맞고 떨어집니다. 바깥쪽 김연경의 연속 득점 흥국 생명이 두 점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입니다. 아니, 그 중고차 환불해주는 데 있잖아. 타본 차도 환불해주는 거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해주는 데. 뭐? 어디? K카. 마음 바뀌었다고 환불해주는 데가 K카 말고 어디 있어? 3일 책임 환불제. K카 앱으로.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2세트 현재 점수 16-14, 9점 차로 흥국생명이 앞서 있습니다. 김영경 선수의 왼쪽 공격이 불을 뿜었고, 김다솔 선수도 토스하는 빈도를 봤을 때 김영경 선수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때리고 난 이후에 김영경 선수가 김다솔 세터에게 어떻게 달라 좀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16점을 테크니컬 타임을 만들 때 그 토스는 조금 더 세워졌거든요. 예. 개인 10득점을 김영경 선수가 채웠습니다. 그러나 서브는 아웃. 자, 흥국생명이 1세트 그 중반을 지나서 후반부에 범실이 나왔는데 흥국생명이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가는 이 서브 궤적을 하염없이 박민희 감독이 지켜봤습니다. 16-15. 정대영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양 팀에서 각각 믿었던 서버들이 모두 지금 감독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요. 이때 좀 낯뜨거워지죠, 사실. 그렇죠. 17-15. 빠르게 왼쪽 코너로 갑니다. 그렇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는 낮은 블로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뜨려주기보다는 조금은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타점을 잡아서 때려낼 수 있는 그런 토스가 돼야 되고요. 이것을 또 박정화 선수가 잘 이행을 했습니다. 낮은 블로킹 김다솔 선수 쪽으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박정원 선수가 빠지고 서브를 위해서 문정원이 나섭니다. 흥국생명 중앙 백어택 나갔어요. 벗어납니다. 물론 들어가는데 볼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범실이 났거든요. 자, 타이밍이 맞지 않다면 그것을 그대로 때리기보다는 좀 달래줄 필요가 있고요. 서브 범실에 이어서 백어택까지 나가자 박민희 감독의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긴 서브 문정원도 아웃입니다. 양 팀 다 지금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김종민 감독도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면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서브를 김연경이 합니다. 문정원 점 놓쳤어요. 서브 득점. 흥국생명 다시 한번 치고 나갑니다.
자, 범신이 나오면서 그 위기를 있을 때마다 또 김영애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요. 지금도 서브 득점으로서 이 점을 좀 앞서 나가는 흥국 생명입니다. 다시 문정원 쪽으로 머리 위 내려꽂습니다. 브로나이트 이거 성공! 그러나 연결은 실패입니다. 아, 수비가 잘 됐잖아요. 아... 자, 이런 범실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자, 분명히 배치. 약속된 플레이가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대각 쪽에 박상미 선수가 그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박상미 감독도 분명히 지금 득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그렇죠. 내렸는데 한 점 차 어렵게 살렸습니다. 랩트시 석공. 오른쪽 켈시 스파이크 김미연 터치아웃. 자, 지금 스윙을 주저하지 않고 완전하게 풀스윙을 잘 가져갔기 때문에 강한 공격이 들어갔고요. 네. 아, 김미연이 이번에 제대로 잡고 때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각도도 깊었고요. 아, 바운드가 얼마나 컸으면 저 응원 단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안테나 근처 코로나 문정원 디그 2단 연결 짊어지고 푸시합니다. 넘기질 못합니다. 석점 차로 간격이 벌어집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쪽에서 연결됐기 때문에 완전한 처리가 안 되고, 자, 문정원 선수가 지금 후위 쪽에 교체해서 들어왔는데 네. 리시브가 문정원 선수가 리시브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네요. 공격도 범실. 김다솜이 서브. 여전히 문정원 쪽으로 향합니다. 전세안 쳐냈습니다. 블록아웃. 네. 자, 굉장히 지금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세안이 떴을 때 굉장히 큰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요. 아, 그렇죠. 여기서 득점이 나지 않으면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팀 역대 통산 공격 득점 2만 5천 점을 한국도로공사가 달성했습니다. 아직 2세트 승부의 향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자신 있게 받아주고. 네네. 다솔아, 만약에 볼이 안 좋으면 언더로 여유 있게 줘야 돼. 알겠지? 준비. 네. 준비하고 하나 커버해 주고 네네. 아, 박민희 감독이 가장 좀 기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했죠.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김다솔 세타에게 높이 올려주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여유 있게. 자, 오히려 앞서 있는 팀 흥국생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서브 위치에 우수민이 나가 있습니다. 네. 자, 박민희 감독이 그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들어갈 때마다 또 우수민 선수도 디그도 잘해주고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올리는 수비 정대영 푸시러. 세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뜁니다. 캐시 스파이크 앞서 얘기했지만 이 우수민 선수가 들어갈 때마다 이 디그를 해주고요. 예. 또 디그 이후에 연결도 좋습니다. 강점이 서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네요. 아,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들어가서 수비 하나 받아내고 연결하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시 서브 위치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다시 살렸어요. 정대영 어택 커버 푸시 코로나 왼손 높게 대각선 잘 잡았습니다. 김미연 뚫어냅니다. 오른쪽에 김미연. 자, 그만큼 연결이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김현경 선수가 김다솔 세터에게 원포인트 지금 레슨을 코트 안에서 해주고 있는데, 자, 김현경 선수가 김미연 선수에게 그 2단 연결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갔거든요. 예. 자, 김다솔 세터가 그 큰 공격을 줄 때 급해지면 안 돼요. 이건 주춤했습니다. 다시 김연경의 좋은 수비. 푸시
브로나. 아, 벽이 높아요. 턱 찍어 눌렀습니다. 자, 커버는 잘 됐는데 또 상대 쪽으로 넘어가면서 다이렉트 득점이 난 도로공사고요. 예. 자, 방금 전 상황입니다. 자, 그 위치를 딱 잡아서 연결을 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제스처가 워낙 확실해서 잘 보입니다. 백식. 언더핸드 토스. 오른쪽 연타. 다시 공격 출발. 자기 진영. 찬식. 중앙에서 정대영. 스파이크.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아, 득점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내려오는 타이밍에 지금 때려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도롱사의 블루킹 타이밍이 완전하지는 않았고요. 아, 지금도 제대로 된 점프는 아니었는데 네. 결국 살렸습니다. 김채현 선수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요. 23대 21. 스파이크 서브 살짝 나갑니다. 네. 자, 박정아 선수 쪽으로 그 라인 쪽으로 굉장히 좀 날카롭게 때렸거든요. 예. 자, 김미영도 서브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만 오른쪽 코너로 벗어납니다. 보시죠. 자, 착지하고 내리는 순간에 예. 아웃으로 나온 것을 감지를 했죠. 확실히 나갔습니다. 예. 박미희 감독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점차. 김연경 공중에서 페인트. 박정아 갑니다. 때렸어요. 김연경 대각선. 중앙에서 쏩니다. 차단합니다. 김채연의 블로킹. 야, 이 김채연 선수가 이 중앙에서 이 블로킹 득점 정말 귀하죠. 아, 한국생명에서 정말 귀하디 귀한 블로킹 하나 네. 김채연이 챙겨줍니다. 자, 그것도 켈시 선수의 공격이거든요. 자, 옴업전에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아, 놀라하고요. 순간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세 포인트 국생명 회전을 냈습니다. 김영경 왼쪽을 바라봤고요. 오픈 스마이크 안쪽이에요. 반점차. 네. 자, 박정아 선수가 타점을 잡아서 굉장히 좀 잘 때린 볼입니다. 예. 라인 쪽이 완전히 물렸고요. 김채연의 블로킹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박정아가 공격으로 반격합니다. 자, 한국생명은 김연경 선수, 김채연 선수 공격수가 두 명이 있고요. 자, 어디를 선택할까요? 왼쪽 김연경 잡고 때렸어요. 아, 김연경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호흡은 맞지 않았지만 그것을 일단 처리를 해주고 예. 2세트에 김연경 선수가 힘을 내줬네요. 그렇습니다. 2세트 두 점 차로 한국생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중고차가 환불된다고? 3일이나 탔다며. 위약금 장난 아니겠지? K카는 환불 위약금이 제로. 3일간 타도 환불 위약금이 전혀 없는 K카의 3일 책임 환불제. K카 에브로 렛츠 겟 잇. 도드람 뉴스. 도드람의 서브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육즙을 가두는 스테이크의 블록킹. 뒤쪽 스파이크 공격. 삼겹살 백어택. 도드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맛 도드람. 조금만. 시대가 바뀌면 브라우저도 바뀐다. 다양한 캡처 기능과 원클릭 이미지 편집까지.
네이버 웨일. 중고차고 환불된다고? 3일이나 탔다며. 위약금 장난 아니겠지? 케이카는 환불 위약금이 제로. 3일간 타도 환불 위약금이 전혀 없는 케이카의 3일 책임 환불제. 케이카 에브로 렛츠 겟 잇. 2세트도 박빙의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25-23 두 점 차로 한국생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일 화제죠. 주간 배구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고요. 현재 숨막히는 순위 싸움의 향방을 장소연 해설위원, 이정철 해설위원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주간 배구의 지금 이 자막에 두 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눈에 띄네요. 예, 직접 본방사수를 하셔야 알게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세트 홍국생명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블로킹 득점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 김연경 선수가 2세트에 7득점에 54.5%. 예. 그러니까 1세트에 비해서 공격 성공률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볼이 좋지 않은 볼을 본인이 스스로 득점을 내면서 선수들을 끌고 나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예. 1세트 마지막 김종민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이 정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곤 선수의 이 제스처, 그걸로 곧바로 1세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세트에는 김연경 선수의 원포인트 레슨이 계속됐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면서 네. 동료를 챙겨주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가운데 후위 공격을 때릴 때 때리고 난 이후에 선수들을 굉장히 동료를 하면서 좀 화이팅을 끌어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도 완벽한 호흡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득점을 만들어내는 2세트에 굉장히 고군분투했습니다. 예. 1세트는 한국도로공사, 2세트는 흥국생명이 가져가면서 이제 세트스코어 1-1 동점이 됐습니다. 2세트 두 점 차로 승부가 갈렸고요. 공격에서는 오히려 도로공사가 한 점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흥국생명도 완벽한 호흡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을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또 범실도 나왔는데 이 김채현 선수의 이 가운데의 블로킹도 굉장히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정말 흥국에게는 소중했던 그 블로킹 하나 승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브에서는 에이스 하나를 흥국생명이 지난 2세트에 기록했고요. 범실도 하나 차이,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홍국생명의 경기를 보시다가 미들 블로커 쪽에 왜 이 선수가 안 나오지 하는 의문점을 가지셨을 텐데, 참 김세영 선수가 지금 그 깁스를 하고 있는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손가락 뿐만 아니라 약지손가락까지 부상을 앓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 쪽에 그 부상을 앓고 있는데 예. 자 현재는 좀 깁스를 한 상황이고요. 네, 코트에 있는 선수들과 지금 아이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좀 화이팅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 자, 장쌤이 말했던 대로 오늘 오프닝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장세현이요? 이 두 선수가 쌍포가 같이 터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나란히 12점을 지금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로나와 김연경 선수. 하지만 아직 경기 세트는 남아있기 때문에 좌우 쌍포가 동시에 또 3세트부터 터지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루나 선수는 현재까지는 공격 성공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세트에 브루나 선수가 좀 끌어줬다면 2세트에는 김연경 선수가 좀 나서줬고요. 범실은 김연경이 2개, 브루나가 4개. 비율이 김연경 선수가 80%가 넘고 있습니다. 오늘 김다솔 세터의 이 토스 성향을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세터 스코어 1-1 동점. 이고은의 서브로 3세트 출발합니다. 김다솔 부지런히 움직여주고요. 왼쪽에 아무도 없어요. 블로킹. 네. 3세트 기분 좋게 출발하는 도로공사.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이 흥국생명을 만나면 예. 블로킹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두 명의 선수가 타이밍을 잘 맞춰줬습니다. 지금 배윤아의 리듬이 좋았습니다. 김다솔 뒷걸음질. 짧게 끌어서 갑니다. 3단 셋업 이동 공격. 터치네 범실이 나왔네요. 예, 전세영과 배우나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이 도로공사가 굉장히 이 풀세트 경기를 지금 두 번을 해오고 인상공사전 그 다음에 3일 만에 오늘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공사의 스케줄이 좀 일정이 좀 빡빡한 가운데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3일 만에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 올리는 수비.
전세야. 역수가 찾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팀 세터 두 선수 다 지금 연결이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여전히 불안 요소를 네, 그렇죠. 안고 가네요. 그러니까 이 세터 두 명의 세터들이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이마에 또 통증을 느꼈는데요. 상황 설명을 또 친절하게 전세현 선수에게 해줬습니다. 나선. 오른쪽 안테라는 처럼 블록아웃. 아, 도롱사가 김연경 선수 쪽으로 계속 서브를 보내고 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그 리시브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2세트에도 뭐 김연경 선수가 잘해주기도 했지만 또 김미연 선수도 1세트보다는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반 대각 쪽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김미연의 득점. 이거 가까운 거리로. 괜히 찍어 눌렀어요 전세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예. 김미연 선수 서브 때 빠르게 돌려냈고요. 또 본인이 받으면서 그 잘 버텨주면서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선데이. 서브 잘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보르나. 또 전세현. 김연경의 오픈. 켈시 멈거리 또 뜹니다. 박정아 푸시 길게 빼줬고요. 중앙에서 정대어 블록킹 김연경. 자 가운데 쪽에 때릴 때 그 사이드 쪽에서 잘 붙여주면서 블록킹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예. 자 도롱사의 기본 세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볼이 흔들리고 있는데 공격수들이 좋은 볼이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스텝의 마음의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블록킹을 잡자마자 김현경 선수는 또다시 동료들을 챙겼습니다. 흔들리는 리시로 서브 득점으로 서브 득점. 이어집니다. 자 흥국생명이 오늘 경기에서는 서브 득점을 많이 챙겨가면서 전체적으로 강한 서브 또 예리한 서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2세트에 서브가 길게 나가는 범실이 있긴 했습니다만 주눅 들지 않고 공격적인 서브를 구사합니다. 스코어 4대 3. 중앙에 3번 접고 스파이크. 자 약간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김연경 선수 쪽보다는 김치현 선수 쪽으로 때려냈고요. 예. 아 그러네요. 설명해 주신 대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자 6라운드 지금 마지막까지 오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것을 선수들이 코트에서 같이 좀 해주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회전으로 갔어요. 어렵게 살려줍니다. 타이밍이 흔들렸습니다. 공격은 범실. 자 서로 간에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죠. 예. 자 김종민 감독도 지금 교체를 해주면서 이고은 세터를 좀 휴식을 주고 자 벤치에 있는데 그 부분을 또 계속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도 굉장히 길게 해주고 네. 있어요. 김영경 안예림이 뛰었고 랩트시 섞어 차단합니다. 자 지금 3세트에 들어와서 초반에 흥국생명이 블록킹 타이밍을 잘 맞춰주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블록킹 타이밍이 상대가 좋다고 하면 어택 커버는 더 100%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왼손이 번쩍했습니다. 네. 김채연 다시 한예림 오른쪽 후위 공격. 네. 아, 선박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블록아웃. 자 지금 전세현 선수 쪽으로 짧게 짧게 지금 서브를 계속 구사하고 있는 흥국생명이고요. 예. 아, 전세현의 눈앞에서 지금 들어왔다 사라졌습니다. 정대영의 서브. 중앙에서 스피드를 끌어올렸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선수가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어요. 때리면서 약간은 비틀어 때려냈는데 네. 아주 파괴력 있는 느낌보다는 자 깎아 때렸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정대현 선수가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서브로 김현경. 아,
몸쪽에 맞았습니다. 박정 하이볼. 김미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각선. 자, 수비 됐죠? 좋은 수비. 그리고 3단. 셋업. 아, 백어택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자, 넘어가죠. 이번엔 어디로? 왼쪽으로 갑니다. 득점 마무리는 김미연. 자, 안쪽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를 했고요. 예. 자, 글쎄요. 도로공사가 선수들의 코트에서 많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스코어 7대 6 한 점 차. 네. 야, 뭐 하냐 안에서. 어? 다시요. 다시요. 더 하자. 글쎄, 네. 자기 거 자기 거. 어. 김종민 감독이 코트 안에서 뭐 하냐라고 약간 언짢은 표현을 예.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6라운드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도롱사 같은 경우는 풀세트 경기를 두 번을 했었고요. 그렇죠. 체력적으로 거의 바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체력이 떨어지면 어떤 집중력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도롱사가 두 번째 동작, 그 제2동작에 지금 한 타임씩 늦고 있습니다. 김현경 서브. 작정하고 박정아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공격합니다. 직선. 중앙 후위로. 아, 지금은 밀렸죠. 예. 네. 빗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요. 예. 근데 때렸을 때 득점이 나지 않으면 그 랠리가 그 계속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힘든 거죠. 박정아의 서브 살짝 흔들렸고요. 김미연 이번에도 쳐냈습니다. 네. 김미연의 추가 득점까지 8대 7 한 점 차 근소한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 한국생명의 모습입니다. 3세트 초반에는 김미연 선수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아, 맞습니다. 블로킹을 예. 지금 이용해서 잘 때려내고 있거든요. 자, 기다리지 않고 잘라 들어오기도 하고 또 블로킹을 보고 또 터치아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예. 도롱사 선수들은 수비 이후에 서로 끌어올리면서 그 정도로 코트 안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예. 세트별로 양 팀 감독이 주전 세터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두 팀의 세터들이 아. 김다솔 세터라든지 이보은 예.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득점 탑3를 살펴보면 양 팀의 세터들이 어떤 배분을 하고 있는지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자, 지금 한국생명 쪽에서는 예. 브루나 선수, 김현경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도롱사는 케이시 선수, 박정호 선수. 결국은 이 쌍포의 역할들을 잘 돼야 되겠죠. 예, 뒤를 받치고 있는 선수는 김미연과 바로 정대영 선수입니다. 김다솔의 서브 날카롭게. 간신히 3단 처리. 어디로 선택을 할까요? 왼쪽 시간차! 중앙에서 쳐냅니다! 자, 글쎄요. 흥국생명 쪽에서는 분명히 찬스가 왔거든요. 예. 하지만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정기 선수가 끝까지 한번 쫓아가봤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정중앙 쪽. 그러나 바운드. 점토스. 어택 커버. 켈시. 중앙에서 의도적인 공격. 손 맞고 나갔어요. 야, 결국은 어택 커버예요. 그 두 개의 어택 커버가 예. 배윤아 선수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신들린 어택 커버가 아, 그렇죠. 결국 득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야, 전세현 선수가 두 번째 그 어택 커버는 굉장히 순간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예. 엎어지고 또 엎어졌습니다. 에이퀵 터치 아웃. 자, 뭐랄까요. 김다솔 세터가 뭐 중간중간에 뭐 큰 공격을 올릴 때 흔들리기도 했지만 예. 속공도 놓치지 않고 사용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주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날카로운 코스를 건드렸어요. 아, 네. 아, 지금은 넘어갔네요. 네네.
자, 이고은 선수가 토살 당시에 브루나 선수가 오버넷이라는 거죠. 예. 자, 루미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구합니다. 자, 후이 경기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겠죠. 예. 비디오 판독. 한국생명팀에서 후이 경기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 이 와중에도 브루나를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이 상황이죠. 자세를 볼까요? 자, 이고은 세터는 후이고요. 예. 자, 여기서 이고은 세터는 원핸드 싱글 토스를 하는 과정이고 예. 브루나 선수의 오버넷을 불렀고요. 자, 원래는 오버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 규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에 또 사라지면서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감독들이 좀 활용을 하는 후위 경기자 반칙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이 장면. 확인 결과 후위 경기자 반칙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김종민 감독이 지금 위헌석으로 다가갑니다. 네. 자, 지금 이고은 세터가 토스하는 과정에서 브루나 선수가 블로킹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김종민 감독이거든요. 예. 지금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이 판독에서는 예. 후위 경기자 반칙으로 판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자, 이고은 세터가 원핸드 싱글을 했고요. 예. 자, 김종민 감독도 계속 브루나 선수가 블로킹의 오버넷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글쎄요. 후이 경기자 반칙으로 판독이 났습니다. 예. 자, 이제는 이고은 선수가 강주희 심판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윤아 선수도 지금 적극적으로 어필에 가담하고 네네. 있는데요. 자, 이고은 세터가 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브루나 선수가 이제 볼이 본인 앞으로 오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고은 선수의 손이 먼저 브루나 선수 손에 맞고 이고은 선수의 손에 맞았다 이런 얘기죠. 예. 어떤 게 먼저인지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네. 자, 하지만 판정의 번복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이죠. 예. 자, 먼저 닿았다. 네, 닿고 이고은 선수가 맞았다. 예. 뭐 이런 얘기죠. 배윤아 선수의 이야기가 그거였네요. 이주아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백토스 오른쪽. 아하, 네. 제대로 마칩니다. 자, 많은 루즈 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결이 정확하게 됐고요. 예, 이런 텀이 있었을 때는 대부분 공격수들 몸이 식는 경우가 있는데 어우, 켈시는 다르군요. 일단 리시브하는 선수들이 부담스럽거든요. 예. 자, 그 부분은 전세현 선수가 일단 잘 버텼습니다. 10대 10 동점. 배우라 약하게 떨굽니다. 킥업은 높게 펼쳐줍니다. 전세안의 스파이크 또 때렸어요. 하지만 각도가 나빴습니다. 네. 손맞고 벗어납니다. 자, 블로킹을 보고 네, 쳐내는 공격에 득점이 나왔는데 자, 박미희 감독이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을 예. 하죠. 올 시즌 남자부 여자부 할 것 없이 많은 감독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그 볼에 손에 묻어 있느냐 그 예. 부분을 봐야 되겠죠. 예전 같았으면 거의 100%였잖아요. 네. 자, 전세안과 김미안 확인하시죠. 누구의 손에 마지막까지 묻어 있었을까요? 자, 선수들도 지금 이게 비디오 판독 요청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끌고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공격수들이 마지막에 손을 빼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격수 전세안의 쓰는 동작. 두 명의 선수 예. 중에 최종적으로 손이 묻은 선수가 어느 쪽인지 브로커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블로커 네네.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미연 선수의 그 블로킹의 손에 맞았다고 예. 보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김미연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1대 10. 한점 차에서 배윤아의 서브입니다. 마지막에 끊었고요. 김현경 각도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는 세팅 오른쪽 커버로 터치네. 범실이 나왔어요. 켈시 야 치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너무 예. 아쉬운 범실이고요. 지금 김종민 감독 순간 무조건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위에서 끊어내야 되는데 스윙이 끌고 내려왔죠. 예. 11대 11 서브 나갔습니다. 이 범실에 박민희 감독이 또 큰 의미를 담고 있고요. 12대 11 바깥쪽이에요. 켈시 서브 범실. 글쎄요. 이 3세트에 지금 한 점 한 점 주고받는 상황인데 서로서로 지금 범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어느 한 팀이 범실을 줄이고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누나이 서봅니다. 왼쪽 살포시 건넸습니다. 이것이 3단. 한국도로공사 중앙 백어택 길게 밀려나갑니다. 아, 글쎄요. 호흡이 안 맞았어요. 높이도 안 맞고 또 켈시 선수가 어느 쪽으로 토스가 연결될지 스텝도 좀 꺼였고요. 네. 나간 것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토스를 더 높게 띄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에이 막혔어요. 단독 걸어받기. 그러니까 리시브가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번 세턴을 올려줄 수 있는 곳이 정경 선수뿐이었거든요. 예. 자, 그 부분에 김연경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었고요. 자, 많은 점프도 하지 않고 그 높이를 잘 잡아줬습니다. 각도만 잡고 있었습니다. 김연경의 블로킹 포인트 14대 12. 문정은이 나오자마자 리시브를 냈습니다. 점을 연타. 김연경은 강타. 김다솔 시속공. 자,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만들면서 그 찬스 상황을 계속 받아냈죠. 예. 자,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가 또 기다리지 않고 잘라 들어오고요. 해결을 하면서도 더 높게 튀어들라는 강한 어필을 김다솔 선수에게 해줬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박정아가 반격합니다. 자, 오른쪽에 브루나가 있어요. 먼 거리 스파이크 그냥 빼줍니다. 흥국의 찬스볼 김연경 또 뜹니다. 같은 코스로 그렇죠. 공략했습니다. 같은 패턴이 나왔죠. 찬스를 받아서 짧게 들어오는 깊은 각도가 나왔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의 날카로운 공격에 불을 품으면서 3세트 넉점 차로 흥국생명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와 공격이 이번 3세트 들어와서는 흥국생명 뭔가 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상대가 때리는 어떤 공격을 그러니까 수비를 좀 잘 받쳐주고 있고요. 예. 또 찬스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그 찬스를 빠르게 또 김연결 선수에게 연결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세트별로 부담을 정말 크게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세트에서도 서브 범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상황에서 네. 이 도로공사의 범실, 서브 범실도 나왔고 또 캐시 선수의 이런 공격 범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도로공사입니다. 네, 왼쪽에서의 김연경의 활약상 그것도 가장 깊은 코스 앵글샷 공격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표정도 네. 김연경 선수를 대부분 좀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김연경 선수도 그러면서 코트 분위기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16대 12. 고르나이 서브는 길게. 캔시 수비 커버 성공. 김연경 2단 간신이었어요. 손 맞고 네. 나갑니다. 자, 어찌 보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예. 문정원과 김연경 1대1 승부에서 문정원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시죠. 자, 블로킹을 보고 예. 바깥으로 네, 처리를 잘해줬죠. 벽을 이용했습니다. 자, 멍하니 허공을 한번 바라봤던 김연경. 이번엔 공격합니다. 뚫어냈습니다. 아, 글쎄요. 이고은 선수가 스위치를 하면서 이고은 선수는 레프트 쪽으로 와 있고요. 예. 자, 박정환 선수와 정대영 선수가 김연계 선수를 막으려고 그쪽으로 간 상황인데 이것을 김연계 선수가 뚫어냈습니다. 예. 자, 받기 전에 뭔가 정말 바쁘게 입으로도 표현을 했던 김연경 선수. 순간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17대 13. 2단 패스 페인팅. 손 맞고 나갔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도롱사는 지금 받고 그 다음에 연결을 좀 잘해서 공격의 어떤 성공률을 지금 끌어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예. 자, 박정환 선수도 보란듯이 지금 김연경 쪽으로 스파이크를 했고요. 자,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힘을 다 실어냈습니다. 예. 17대 14. 한국도로공사에 쫓아가는 득점. 서브 짧게. 코로나가 있습니다. 동선이 겹쳤습니다. 자, 세 명의 블루킹이 철저하게 이 브루나 선수를 마크를 했는데 네. 자, 수비에 동선이 겹치면서 수비가 안 됐고요. 보시죠. 아, 손으로 걷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역점체 리드 흥국생명 서브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김연경도 서브에서는 범실하면서 오늘 개인 범실 4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17득점 37.14% 공격 성공입니다. 연타로 점토스 켈시 하이볼. 자, 도롱사가 두 명의 블로킹이 떴을 때 예. 수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비를 잘해서 캐시 선수 쪽으로 연결했는데 결국은 이 타임 때 승부를 봐야 되겠죠. 자, 이 자리야. 첫 번째 서브리시 조금 더 정확히 해줘야 돼. 네, 지금 네, 고은이 네. 있을 때 미연이 빨리 때려. 네. 빨리 때리고. 정훈이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자, 하나야. 지금 가봐야지. 자, 박민희 감독이 상대의 어떤 수비 포메이션을 지금 짚어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문정원 선수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고요. 또 김미연 선수가 때릴 때는 이공 세터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때려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분히 지금 확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8대 16. 김다솔. 이주아가 떴어요. 미러키 시도 2단 이주아의 득점. 자, 이주아 선수도 많은 공격 점유율은 가져가지는 않지만 네.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도 자 지금 시간차 준비가 잘 돼 있었죠. 그러면서 이 사각지대를 잘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아 빈 공간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본정원 이곤 거쳐 캘시 내려찍습니다. 네. 자, 도로공사 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 그러니까 리시브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3세트에 리시브 효율이 30% 정도가 나오는데 뭐 다른 팀은 모르겠지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늘 리시브 효율이 50% 아, 40% 그렇죠. 후반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돼야지만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어떤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짧은 서브 오른쪽 김미영 길게 아, 보고 때렸지만 네. 표정이 어둡습니다. 공격 범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리드를 하고 있고 분위기가 흥국생명이 와 있지만 점수 차이는 지금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서브 뚝 떨어집니다. 도로나 임명옥의 옆 공간을 찔러넣습니다. 글쎄요, 타이밍이 블루킹 타이밍이 빨라요. 네. 자, 브루나 선수가 올라가서 바로 때리는 것보다 조금 내려오면서 끌고 내려오면서 때리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정점에서 역시 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주아 넘어갑니다. 백시 다시 어트 커버. 중앙에서 배우나 힘이 약했어요. 브루나 직선으로 손맞고 떨어집니다. 자, 손끝 보고 때려냈죠. 지금은 영리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21대 18 다시 세 걸음을 한국이 앞서 나갑니다. 몰라. 아, 내 참. 다시. 아. 호나 어차피 자 높게 2단 올리 높게 가잖아. 네. 어, 공 잡는 위치가 앞에서 높게가 뭐 공이 안 간다니까. 네. 다시야. 괜찮아, 다시 하나. 오. 아! 자, 이곤 세터에게 그 토스를 하는 그 당시에 너무 앞에서 잡는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 이곤 선수가 그 토스를 할 때 볼 끝이 세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김종민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김종민 감독에게도 그리고 도로공사에게도 정말 물러설 수 없는 3세트. 하지만 석점 차로 뒤져 있습니다. 개인 시간차! 배윤아 오늘 경기를 통틀어 첫 번째 개인 시간차가 나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리시브가 잘 됐기 때문에 배윤아 선수를 개인 시간차 공격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팀의 어떤 색깔이 이 가운데 쪽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1대 19 김다솔 올려줍니다. 오른쪽 가로막기 득점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한국도로공사. 자, 이 블루킹 득점으로 또 도로공사가 1점 차이로 좁혔고요. 예. 아, 분위기가 네.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대영 선수가 늦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블루킹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다솔 세다. 그러나 블루킹 하지만 네. 안쪽. 자, 전체적으로 브루나 선수가 꽂아 때리기보다는 예. 블로킹을 보고 좀 길게 지금 때려내고 있거든요. 브루나 이 득점으로 개인 18득점. 22대 20. 김미연의 서브 둔탁하게 올라갔습니다. 캐시 닉슨. 너무 뒤쪽이에요. 시석거. 바로 점수를 가져갑니다. 한국도로공사. 자, 전세현 선수가 이전에 강한 서브도 잘 버텼고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도수민 선수의 수비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전세현 선수가 역시 네. 연결. 그렇죠. 2단으로 뛰어졌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아, 김혜경 선수는 자꾸 지금 수비수들에게 본인 앞쪽으로 좀 연결을 해달라는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본인도 그 볼을 앞에 두고 좀 예. 힘을 실어서 때려낼 수 있거든요. 자, 전위 쪽에 또 김현규 선수가 배치되어 예.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할 김다솔 세터입니다. 23대 21.
그러나 간결한 서브로 안자스와 박정아 때립니다. 네. 아, 묵직한 스파이크 득점. 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볼은 아니었지만 예. 박정아 선수가 찾아 들어와서 스윙을 빠르게 잘 가져갔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듯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 점 차로 추격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중앙 쪽 솟구쳐 올라가는 김연경. 치우쳐서 때립니다. 두 번의 수비 성공.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비껴 때립니다. 득점. 자, 도로공사가 김연경 선수의 두 번의 공격을 잘 예. 막아냈습니다. 아, 스코어 23대 네. 23 동점을 완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정아 선수의 귀한 두 개의 공격이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 배치 좋아, 배치 좋아. 마이야, 마이야, 마이야 하나. 됐어. 네, 하나. 자, 연결하는 거, 카바에서 연결하는 거 정확히 해줘야 돼. 수비 잘하고 네. 연결 안 되잖아. 네. 지금 불안해하면 안 돼? 네. 이쪽 뜨는 거 사이 크게 하고 정확히 받아줘. 네. 괜찮아. 네. 자, 흥국생명의 박미 감독이 예.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결국 연결이거든요. 자, 김다수 세터가 세트마다 후반부에 좀 연결이 좀 불안했었는데 예. 자, 그 부분을 김다수 세터가 연결을 잘해줘야 되겠죠. 자, 거의 1세트부터 박미 감독 같은 단어만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동점 상황. 전세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정추방 쪽 왼쪽 빠르게 빼냈습니다. 김연경의 포인트 24대 23. 직선 코스로 블로킹을 오게끔 만들었다가 예. 마지막에 때리는 거는 깊은 대각으로 때려냈거든요. 이렇게 끌어들였다가 아, 그렇죠. 마지막에 반대쪽. 그러니까 블로킹도 김연경 선수의 폼을 보고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왼손. 넘기질 못했어요. 스코어 25대 23. 이번 3세트를 흥국생명이 움켜쥡니다. 야, 이 23대 23에서 김연경 선수의 공격 득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의 리시브 범실을 만들어내는 서브 득점, 그러면서 3세트를 챙기네요. 자, 역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서브였습니다. 3세트 25대 23. 두 점 차로 흥국생명이 중요한 세트를 잡아냈습니다. 자, 1세트와는 좀 달라진 부분, 한국도로공사가 1세트 이후에 전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코트의 느낌을 보면 도로공사가 많이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그러니까 리시브 쪽으로 연결되면서 리시브가 좀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V리그 여자부에서 사실 수비 그리고 리시브 하면은 대부분의 배구 팬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타 팀에서는 따라올 수조차 없는 이분할 리시브를 또 유일하게 사용하는 팀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리시브가 잘 돼서 예. 이 가운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내리 2세트를 따냈던 흥국생명 세트 스코어 2대 1 역전에 또 성공을 했고요. 자, 하지만 경기 중반 그리고 후반까지는 두 점차 모두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3세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2세트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또 한국도로공사가 공격 포인트는 더 올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 쪽에서 예. 블로킹과 서브에서 점수를 챙겨갔거든요. 특히나 이 서브 득점이 오늘 전체적인 경기를 치를 때 도로공사보다는 흥국생명이 지금 서브 득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장소연 해설위원이 이 서브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팀 분위기와 연관이 좀 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서브가 좀 강하게 들어가면 예. 훨씬 더 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좀 쉽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서브 득점이 나오면 팀의 어떤 코트 분위기도 좀 올라가고요. 예. 자, 오늘 김연경 선수와 더불어서 외국인 원투펀치 브루나 선수까지 김연경이 19득점, 브루나가 18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 전 박미희 감독이 그토록 또 원했던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또 터지고 있는데요. 아, 맞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브루나 예. 선수가 아주 높은 공격 성공률은 아닌데 득점에 적극적으로 좀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아, 자신감이 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브루나 선수. 최근 세 경기에서 사실 모두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박미 감독의 평가는 사실 냉정했습니다. 뭔가 좀 기복이 있다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 그 가운데 오늘 경기 큰 변수 김세영 선수가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경기에서 아예 제외가 됐고요. 아, 김세영 선수를 바라보고 했던 제스처였네요. 김세영 선수도 계속 코트를 좀 바라보면서 선수들을 계속 응원을 하고 있고요. 예, 팀의 마더니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매 세트 잠시 쉴 때마다 모든 선수들과 지금 김세영 선수는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도로공사도 지금 상대에게 리시브 실점을 많이 내주고 있는데 예. 도로공사도 서브가 강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저 그런 부분을 좀 4세트에는 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트 스코어 2-1 4세트의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김다선의 서브 주춤하면서 뛰었어요. 왼쪽 안테나 근처 올라갑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자, 안쪽이에요. 네. 낙구 지점 포착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로공사도 상대전에서 블로킹 득점을 많이 챙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아, 마지막에 켈시 손에 한 번 더 걸쳤습니다. 스코어 1-0 직선 서브 이주아 덮어씌웠어요. 전세안의 블로킹. 네. 자, 4세트 초반에 지금 블로킹으로 이득점을 챙겨가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네. 확인하시죠. 자, 전세안 선수가 지금 시간차에서 잘 붙여줬죠. 두 선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길게 백토스 마지막에 연타 처리. 강하게 때릴 것처럼 하면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힘을 뺐던 것이 상대 수비는 굉장히 좀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코어 2-1 비석공 네트 아래쪽으로. 이 어려운 각도를 잡지 못했습니다. 김채연의 수비. 자, 볼은 낮았지만 워낙 네. 또 베테랑 선수이기 때문에 범실 없이 그것을 처리를 해주고요. 스코어 3-1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퍼! 글쎄요. 배윤아 선수도 어디로 빠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각도로 지금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자, 때리는 순간에 깊은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예. 손이 오른손이 오버가 돼야 됩니다. 3대2에서 김미연의 서브 드롭이 걸려있습니다. 내려 찍습니다. 아, 지금은 이고은이 검색치기 전에 이미 공중에 있었어요. 아, 그렇죠. 미리 잘 떠 있었고 예. 지금 4세트에 들어서 이 포인트를 보시면 이고은 세터가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도로공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가운데 플레이를 지금 살리고 가고 있습니다. 예. 언더핸드 토스 오른쪽 오픈 스파이크. 덩달아서 브루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3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38%였는데 예. 자, 브루나 선수가 지금 블로킹에 의해서 그 공격 성공률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전세안의 오른손만으로 직각으로 꺾였습니다. 4-3 중앙쪽 후위 공격 엔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뭔가 달려들어온 어떤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자꾸만 무릎을 이용해서 한번 죽였다가 때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는 안 나오고 자, 지금처럼 밀리는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띄워줍니다. 같은 위치로 블로킹! 블로킹! 야, 이 블로킹 같은 경우는 거의 공격처럼 예. 빠르게 떨어졌거든요. 테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때릴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코어 5-4 이번에 길게 셋업합니다. 나이스 플레이. 박정아
자, 이전에 속공을 좀 사용했고 예. 또 리시브가 잘 됐을 때 이번 세터가 바로 그냥 레프트에 그냥 대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속공을 걸었다가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의 센터 블로킹이 완전하게 지금 따라가지 예.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안의 서브는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전세안 선수가 지금 때리는 서브의 어떤 강도를 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때려냈거든요.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설명해드리면 남아있는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기업은행의 경기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각선 김영격이 쏩니다. 배윤아의 블로킹을 무너뜨립니다. 아, 때리는 박정화 선수도 굉장히 잘 때렸는데 김연경 선수도 수비를 너무 잘 받쳐줬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해결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수비도 하고 공격도 네. 했습니다. 자, 전이 쪽에 라이트가 블로킹을 따라오지 못했죠. 들어갔어요. 서비스. 김채연의 추가 득점. 아, 웜업 존도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8대5 석점차. 자, 4세트에 끌려가던 모습을 블로킹과 서브 그리고 공격 득점으로 승부를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자, 흥국생명이 4세트 초반에도 다시 한번 역전을 또 성공을 했고요. 김채연 선수가 오늘 중앙 블로킹뿐만 아니라 서브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서 김연경 선수에게 오늘 예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채연 선수가 지금 블로킹과 예. 블로킹이 5득점, 서브 2득점, 예. 그러니까 7득점이 있는데 아직 공격 득점은 없거든요. 예. 하지만 블로킹과 서브로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웜업 존의 신스틸러 박현주 선수를 확인해 보셨고요. 특히 오늘 김채연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오늘 자반의 블로킹 5개가 한 경기 본인의 타이 기록입니다. 네. 그만큼 초반부터 손맛을 느끼면서 시작했던 김채연. 다시는 날카로운 서브. 스파이크 잡아냅니다. 블로킹. 효과적인 서브가 지금 구사가 되면서 보여지는 단순한 플레이가 지금 레프트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블루킹 타이밍을 맞추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주아 선수까지 완벽한 차단. 자, 김종민 감독도 지금 문정원 선수를 교체를 했거든요. 예. 짧게 허공에 떠 있습니다. 속여놓고 중앙 백어택. 네. 블로커 손에 걸리면서 역동작에 걸렸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도 예. 캐시 선수가 때렸을 때는 뭔가 호흡이 좀 잘 안 맞거든요. 자, 그러면서 블로킹을 맞고 지금 역동작에 걸린 예. 부분 나섰습니다. 김연경이 손에 또 맞았습니다. 배윤아. 이번에도 김연경 쪽으로. 여전히 포인트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볼이 떨어진 것보다 붙은 볼을 처리를 더 잘하거든요. 네. 자, 본인이 들어가면서 때릴 때는 마지막에 깊은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유지호 선수 굉장히 놀라네요. 이남패 스웨이팅. 네. 자, 기습적으로 처리를 잘했습니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담비와도 같은 득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보시죠. 높게 올라오자 바로 넘기기를 시도했습니다. 10대 7. 깔려서 들어갑니다. 김미연의 스파이크. 캘시. 좋아요. 높은 곳에서 네. 내려꽂습니다. 자, 캘시 선수가 3세트의 공격 점유율이 31%가 나왔거든요. 네. 자, 디그가 된 이후에 이 캘시 선수를 조금 더 살려도 좋습니다. 아, 블로커보다 한 뼘 정도 높은 곳에서 스파이크를 냈습니다. 서브 범실. 아, 김종민 감독 속이 정말 타들어 갑니다. 네. 11대 8.
문정원 앉아서 쏴줬고요. 한번 접고 갑니다. 김연기의 백어택 단독 걸어봤기. 정대영. 자, 1대1 상황이었는데 이 정대영 선수가 그 가운데에 떡하니 버텨 있었고요. 예. 야, 이 정대영 선수가 글쎄요 16시즌인데 나이가 굉장히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록킹 1위 자리에 네. 있습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이고은이 서브합니다. 갑니다. 오른손 안테나 안쪽으로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네줍니다. 이주아 캐시 랩트시 석거 연속가로 맞게. 자, 지금 정대현 선수가 힘을 내주네요. 이전에 가운데 후위 공격에 블로킹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은 또 브루나 선수가 때렸을 때 그 착실하게 지금 리딩을 대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준비하고 때려. 왜 때리지도 못해. 아니면 지금 하체 계속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계속. 하나 됐어 됐어. 지금 분위기 가라앉으면 안 돼. 네. 아끼면 안 돼. 안 돼. 네 형님. 응과. 네. 자 지금 흐름을 한번 끊어주는 박민희 감독이고요. 예. 이 분위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 작전 타임 때 선수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주고 받았잖아요. 아끼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맞죠. 자 모든 것을 쏟아내야 된다는 이야기 선수들끼리 교환을 했습니다. 서브 위치에는 이고은이 있습니다. 물러나면서 리치버 준비하고 쏩니다. 직선 뚫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미연 선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은 뭐 후반부 경기 후반부로 갈 때는 에이스 쪽으로 많이 공략 마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예. 김미연 선수의 득점이 상당히 귀합니다. 마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오늘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공 오른쪽으로 갑니다. 수비 성공. 다시 김미연. 다시 공격 준비. 이번에 강타 뚫어냅니다. 자, 첫 번째 볼을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재치 있게 제 두 번째 공격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안. 스트레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세워. 센터가 얕으니까. 근데 자, 꼭 코스가 그 코스잖아. 네. 얕게 왜 자꾸 주냐고. 네. 하나. 가자. 괜찮아. 자, 김종민 감독이 좀 이고은 세터에게 볼을 조금 높게 줘라는 그런 얘기고요. 예. 자, 캐시 선수가 들어오면서 타점을 잡아서 때려냈는데 어떤 그 폼 그대로 결대로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흥국생명의 어떤 수비진들이 캐시 선수의 그 공격 스윙을 보고 그대로 수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리는 순간순간에 조금 비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뚝 떨어집니다. 힘을 모아서 쏩니다. 이번에도 김미호 들어갔어요. 3연속 득점. 자, 계속해서 지금 캐시 선수의 수비를 김다수 세터가 해주고요. 그러면서 연속 득점에 김미연 선수가 챙기네요. 이번 4세트 김미연이 분위기를 바꾸러 씁니다. 다시 이주어 빠른 템포로 갑니다. 비속공 네. 득점. 그러니까 4세트에 지금 속공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결국은 이 속공을 쓰기 위해서는 또 리시브가 돼야 되고요. 이제 도로공사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14-11. 김다수 백토스. 김미연.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셋업. 완전하게 뒤로 빠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 자 그것을 블로킹을 보고 이용한 공격이 나왔네요. 아, 지금도 시선과는 반대쪽 직선을 겨냥했습니다. 극한 허그를 또 김연경 선수가 보여줬고요.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넷플레이 살리지 못했습니다. 더블 컨택 범실. 자, 이렇게 4세트의 중반 5점 차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 김미연 선수가 예. 연속 득점을 챙기면서 그러니까 많은 점수차로 지금 한국생명이 리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세에 몰려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이 어떤 해결책을 또 제시할지 궁금해지고요. 16대 11. 자, 결국은 이 큰 공격, 이 캐시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캐시 선수가 상대전에서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은 34.5%. 자, 이 부분이 좀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경기 캐시의 공격 점유율과 성공률을 살펴보면 점유율 39%, 성공률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자, 반면에 오늘 브루나 선수, 김현경 선수가 역할을 해준다면 여기에 정말 어떤 알토란 같은 그런 득점을 김미연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연 회전을 겁니다. 오른쪽 바운드가 됐고요. 김현경 제자리 잡은 스파이크! 이것마저 해결합니다! 자, 캐시 선수의 공격을 유어브루킹을 잘 시키고 일단 김연경 선수가 남은 볼을 왔을 때 100% 힘을 다 실어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기려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해 보이고요. 자, 본인 스스로 해결하자. 이미 감독 마스크 속에서 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서브는 범실. 네. 자, 전체적인 코트 분위기가 한국생명 쪽에 굉장히 코트 분위기가 좋은데 반면에 도로공사도 한두 개의 블로킹 득점이라든지 서브 득점이 나오면 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꿀 수 있거든요. 네. 아, 켈시 선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서브 위치에는 오수민. 빠른 서브. 김연경이 연타. 수비수 있습니다. 브루나 하이볼 바닥을 때립니다. 스코어 18대 12. 자, 양쪽 날개에서 같이 지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스윙을 보니까 마치 풍차를 돌리듯이 회전을 줬고요. 코로나 배우나 길게 빼주면서 공격권 한국생명 다시 자기 진영 한국도로공사 시속공 갑니다. 자, 마지막 때리는 그 임팩트 순간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스피드하게 들어갔고요. 예. 한국생명은 두 명의 선수가 연결할 때 겹치면서 본인들의 어떤 디그 이후의 반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세현 신중하게 엎어지면서 리시브 중앙 백어택 차단했어요. 가로막기 득점. 추격의 시동을 겁니다. 자, 물론 점수는 지금 리드를 당하고는 있지만 도로공사가 이 4세트에 들어와서 초반 분위기도 잡을 때 보면 블로킹의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서브 벗어났어요. 얼굴을 감싸집니다. 자, 글쎄요.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너무 예. 아쉽죠. 박정아의 반격. 김다솔 부지런히 움직이는 김연경 직선 쳐냅니다. 자, 상대의 공격을 유오브루킹을 일단 잘 시켰습니다. 완전하게 블루킹 득점이기보다는 예. 유오브루킹을 시키면서 수비를 편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또 김연경 선수는 낮은 쪽을 보고 쳐내는 공격이 나왔죠. 힘들이지 않고 직선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다시 켈시가 투입됐습니다. 20대 14. 박정아의 3단. 김다솜의 선택은 왼쪽 신속거 여지없습니다. 자, 도롱산 오늘 이고은 세터가 뛰어다니면서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예. 자, 후반부에 가고 있기 때문에 김다솜 세터는 생각을 무조건 김연경 선수에 가 있죠. 이고은은 가볍게 평양에 넣어올린다 생각했다고.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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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요. 야, 끝까지 해, 끝까지. 가요 가요. 어. 자, 김종민 감독이 네. 선수들에게 좀 끝까지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점수 차이는 많이 나고 있지만 또 한두 개의 어떤 분위기를 타면 또 아직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가시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 출발하기 직전까지 3위팀 IBK 기어보든가의 승점 차이는 단 한 점 차. 21대 13. 어렵게 살려줍니다. 박찬아 연타! 아, 낮았어요. 네. 이것마저 벗어납니다. 자, 이전에도 이 김채원 선수의 서브 타임 때 전세현 선수가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예.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공 세터가 오늘 뛰어다니면서 연결하는 그런 이단 연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칩니다. 에이퀵 가로막기 득점!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자, 급하게 온 리시브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석봉이었는데 그것을 흥국생명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스코어 23대 14. 김연경 선수가 그 배윤아 선수 쪽으로 잘 따라왔고요. 예. 백태 맞고 건너갑니다. 럭키 포인트까지. 24대 14 10점 차. 그리고 흥국생명의 매치 포인트. 작전 타임을 김종민 감독이 걸어주고 그리고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갔는데 흥국생명이 예. 연속 득점을 챙기네요. 두 손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다시 자기 진영. 백어택. 에이보드를 네. 넘어갔습니다. 터치아웃. 자, 상대에게 많은 점수를 내주고 이 한 점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네. 김종민 감독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승점, 석점 그리고 승리가 간절했던 오늘의 경기. 하지만 마음처럼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자, 둔탁하게 걸렸고 김연경 대각선. 정대영 길게 보고 때렸습니다. 자, 아웃이에요. 벗어났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승부가 마무리됐습니다. 4세트 25대 15 10점 차로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1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아, 맞습니다. 굉장히 좀 5라운드에서 지금까지 경기를 해올 때 단 승점 4점밖에 챙기지 못하는 흥국생명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선수들의 코트의 분위기도 점점점 좋아지면서 오늘 또 김세영 선수의 그 빈자리를 김채원 선수가 이어서 잘 메우고요. 또 김연경 선수가 코트 안에서 리드를 하면서 중간중간 굉장히 얼음불도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정말 장소연 위원이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셨다시피 오늘 박미희 감독의 걱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이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김세영 선수가 손가락 부상 때문에 빠지면서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1세트에는 예? 도롱대 먼저 내줬지만 그 2, 3, 4세트를 챙겨온 흥국생명이죠. 업데이트된 웰컴 저축은의 웰뱅 톰 랭킹 살펴드리겠습니다. 4위 흥국생명의 김연경, 5위가 도로공사 외국인 선수 켈시였고요. 이재영과 박정아 선수가 각각 8위와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끝난 직후에 장소연 의원이 칭찬을 해주셨던 바로 이 선수가 경기 MVP로 선정이 됐고요. 오늘 김연경 선수에게는 과제,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를 거치면서 유독 한국도로공사를 만났을 때 공격 성공률이 가장 낮았기 때문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오늘 그 부분을 굉장히 화이팅을 하면서 팀을 잘 끌어줬고요. 예. 또 오늘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그리고 블록킹과 서브에서도 좋은 활약이 있었고요. 예. 오늘따라 유난히 코트 위에서 김연경 선수가 환호하는 장면, 대화하는 순간이 좀 많았었는데 혹시 질문할 것이 좀 많습니다. 오늘 경기 MVP 한국생명의 김연경 선수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4세트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초반의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은 서브로 오늘 김연경 선수 한국생명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져갔다가 1세트를 빼앗겼잖아요. 네네. 1세트 빼앗긴 이후 혹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있습니까? 대화를 나눈 거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한테 이제 흐름을 넘겨줘서 저희가 상대한테 졌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선수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2세트부터 쭉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해설하는 도중에 장소연 위원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유난히 코트 위에서 김연경 선수가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네네. 대화도 특히 김다솔 선수와 많이 나눴었는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다솔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저희가 연습할 때는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좋아지고 있고 또 다솔이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시합만 하면은 저희가 그만큼 연습했던 만큼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까지 좀 잘 버텨줘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세트를 내주고 2, 3, 4세트를 이겼는데 자, 사실상 김세영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오늘 김연경 선수가 봤을 때 오늘 팀 내에 좋은 역할을 좀 잘해줬다라는 선수가 있을까요? 뭐 다 너무 잘해줘서 사실 한 명을 꼽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김연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예, 김연 선수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자리를 좀 많이 버텨줬고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많이 도움을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김연 선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기 전에 박민희 감독 사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야간 훈련까지 김연 선수가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많은 선수들이 특히 이 정규 시즌 마지막 그리고 포스트 시즌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비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선수들도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좀 할 수 있다, 좀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선수들이 예. 또 선배 선수들이 또 솔선수범을 하니까 이렇게 또 어린 선수들이 또 잘할 수 있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 마지막으로 지금 1위 싸움을 지금 GS칼텍스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김연경 선수가 어떤 다짐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감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1위 싸움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예. 다음 지금 플레이오프나 뭐 챔피언 결정전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지금 한 경기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부담 없이 저희는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정규 시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경기 승리 그리고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의 MVP 김연경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참 1세트를 내주고 출발했던 한국생명이 내리 3세트를 따내면서 김연경 선수도 26득점을 기록하면서 브루너와 동시에 오늘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굉장히 뭐 코트 안에서 리드를 잘해줬죠. 예. 오늘 한국생명의 승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장수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동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我们要看一下这场比赛星光生命在首发上派了哪些队员。两名副攻呢，现在有前排的十五号金彩妍，主要传呢还是十八号金多帅。首发的主攻上应该是有金软景和十九号金美妍，看一下接应是不是布鲁纳。자지금문정원선수도수빈선수가나오고있는데好比赛马上开始了。두팀의선수들중에좀到祖母这边首发的二传是六号李高恩接应十二号文正元两名主攻凯尔西和朴振雅。팀의정규시즌마지막맞대결1세트경기시작합니다。对，还是。